저희가 1년 만인가요? 작 1년까지는 안된것 같아요. 1년까지는 안 됐죠. 작년 전 여름에 뵀거든요. 네, 그렇죠. 여름에 뵀었죠. 갑자기 제 채널에 불륜과 관련돼서 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한번더 찍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찍었었던 거 말고 요즘에 핫한 곳이 있다라고 하던데 네. 카카오톡에서 많이 만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전에 잠깐 이야기하긴 해주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일단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어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냥 채팅방이에요. 지금은 칭 자체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불리우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냥 일반 채팅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봤을 법한 그런 것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막 버디버디나 이런 것들도 막 지역방부터 해서 뭐 취미로 나눠져 있는 방들, 뭐 관심사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는 채팅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없어지면서 지금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다들 모여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카카오톡방에 들어가 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저는 직접 들어가서 봤고, 이게 의뢰를 해주실 때, 이제 본인의 배우자가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외도가 시작이 된것 같다. 처음에는 뭐 모임이라는 그런 좋은 의도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게 불륜으로 이어지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도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한번 봤더니 정말 목적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들어갈 때 신분 조회나 뭐 그런 것도 하나요? 그냥 일반 방들에선 그러진 않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에서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가 있는 점인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서 확인을 해요. 결혼식 사진, 자녀 돌 사진, 뭐 자라오면서 찍은 사진들을 실제로 올리면서 인증을 통해야만 정회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등급이 올라서 정상적인 채팅을 할수 있는 거죠. 확실히 일반 채팅방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뭐 유부녀인 걸, 유부남인 걸 속이고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긴 오히려 반대로 유부방이니까 유부녀, 유부남만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런 인증 절차를 걸치는 거예요. 내가 유부녀다, 유부남이다, 이런 인증 절차를 걸쳐야 들어갈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라고 할까요? 회원들도 이제 사람이 새로 들어가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남녀 비율을 따졌을 때는 남자가 훨씬 많지만 일단 누군가 들어오면 의심부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예, 그렇게 회원으로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하죠? 주로 커플이 맺어져요. 그 안에서. 커플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고, 만남을 가지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남자 회원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여자 회원들이 들어오면 서로서로 다 만나려고. 목적 자체가 만나는 거죠. 그렇죠. 만남하는 걸 네. 쫓아가 보신 적도 있으세요? 제가 이런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나가본 경험이 있어요. 나가서 만났는데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만난 첫날 그런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싫은 내색을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부터 바로 이제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꼭 그렇게 뭐 기혼방, 유부방,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일반적인 되게 건전한 방도 많지만 그런 데서도 사실 뭐제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남녀가 모이면은 뭐 남녀가 있는 곳이라면 사실 그 어디라도. 요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집장가 가려면 모임에 나가라.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뭐 동호회에서부터 되게 많잖아요. 네. 게임 같은 거 서로 막 공유를 하면서. 게임하다가 결혼하신 분들도 시집장가. 있죠. 네. 어저께였나 그저께 유튜브 잠깐 보는데 변호사님이 올리셨는데 네. 골프장에서도 많이 만난다고. 왜냐면 코로나 때 이제 룸살롱이나 이런 데들이 영업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골프장으로 많이 옮겨졌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골프가 고급 스포츠였는데 이제는 뭐 대중화가 돼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들 많이 즐기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런 걸로 처음에는 건전한 목적으로 만나다가 결국에는 또뭐 불륜이 되는 거죠. 골프장도 이렇게 추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골프장 굉장히 많이 가요. 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골프장 불륜 관련된 영상이 떡상을 했는데 댓글 달리는 게 뭐냐면 난 10년 이상 골프 쳤는데 그런 걸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댓글에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불륜이라고 해서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은 다 불륜을 합니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쉬셨든 20년을 쉬셨든 그런 걸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직업상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로 골프장 정말 자주 와요.
연습장은 뭐 매일같이 가고, 필드도 뭐 평일, 주말 할거 없이 많이 나가시고. 결론이 이제 그쪽에서도 불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좀 불륜의 약간 성질랄까? 근데 성질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성질이 많아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럼 예전에는 이제 골프장도 있었고, 카카오톡도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성지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가 있을까요? 새로운 성지. 떠오르는 곳이. 그래도 가장 쉽게 남녀가 만날 수 있을 만한 곳이 뭐 동호회다 보니까 지금 흔하게 알려진 것들이 등산 동호회나. 배드민턴. 배드민턴. 뭐 수영 동호회도 있고. 수영, 맞아, 수영. 아, 수영도 많아요? 아무래도 수영할 때 수영복을 입는데 수영복 자체가 노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터치도 많이 하잖아요. 코치가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잡아주다 보면 사실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수영장도 참. 코치랑 불륜이 많은 것 같아요. 수영코치, 골프코치. 그렇죠. 왜냐면 접촉이 계속 되니까. 많은 회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환경이 좀 만날 일이 많고. 물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되게 좀 이슈가 됐던 그 자기 와이프와 헬스 트레이너의 카톡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집 앞에 뭐 맛있는 거 있어요? 거기서 뭐 내일 9시에 봐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고 남편분이 올리신 글을 봤는데 말도 안 되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다 보면 왜 그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그러게요. 맛있는 걸 남편이랑 먹어야지 왜 코치랑 먹을까요? 많은 불륜을 어쨌든 추적하시고 쫓아다녀보셨잖아요. 네. 불륜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러신 건 아니시지만 본인한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만 계시는 분들보다는 다양하게 운동을 하고 취미를 즐기고 본인을 이제 가꿀 줄 아시는 분들이 조금 그럴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외부에 나가야 이렇게 접촉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적인 부분을 또 많이 보니까 집에만 있으신 분들보다는 좀 더 이제 가꾸고 사회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실 꽁꽁 숨긴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정말 티가 하나도 안 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본인의 배우자가 잘 모를 거고 이게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느슨해진다고 할까요, 표현을? 그러면서 이제 점점 증거를 흘리고 다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완벽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점점 그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하기에는 사실 힘들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핸드폰 세팅부터 해서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뭐 다 해야 되니까 점점 드러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막 티가 나잖아요. 핸드폰을 이제 계속 이제 뭐 들고 있는다든지 막 핸드폰 그냥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비밀번호도 예전에 공유했었는데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패턴도 바꿔버리고 핸드폰도 원래는 똑바로 놨었는데 뒤집어서 놓고 벨소리였는데 무음이고 이러고 이제 집에 올려놓고 TV 보고 있다가 전화 오면 괜히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돌린다든지 티가 나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아이 설마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식으로 거부 반응이 있죠. 아이 설마 그러겠어? 이런 반응들 확실한 증거들을 눈으로 확인하다 보면 그 의심들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 저 댓글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너 이런 거 자주 보니까 잘하겠다? 이런 거 있었어요.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간혹 그냥 사적인 얘기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 100% 안 걸릴 수 없지 않나요?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언젠간 잡고. 네. 시간 싸움이죠. 뭐 그냥 한두 번 만나고 끝나면 안 잡히겠지만 길어지면 길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한두 번 만나시는 분도 한두 번만 만나고 끝내지 않고 대상을 바꿀 뿐이지 계속 만나더라고요. 정말 호기심으로 딱 한 번 만나보고 그만뒀다.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재미를 못 잊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